몽골 부족을 통일한 뒤 세계 정복에 나섰던 이 징기스칸은 1995년 12월 31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 지난 1000년 동안 인류에게 가장 영향을 준 인물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몽골의 어린이와 노인까지 다 합쳐서 100만이 조금 넘었고 그 다음에 군사로 동원될 수 있는 사람들이 1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 수밖에 없다고 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던 그 땅의 두 배 이상을 바로 이 징기스칸이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힘으로 자기들의 인구에 비해서 무려 100배나 많은 이 유라시아 대륙의 인력의 인구를 30년 동안에 점령을 하고 또 몽골이 150여 년에 걸쳐서 그 지역을 또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의 리더십이 무엇이었는가, 무엇이 징기스칸으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징기스칸이 가장 예송했던 그런 가르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 돈유쿠크라고 하는 7세기 몽골족의 일파인 이 돌골족의 명장이자 재상이었던 그 사람의 가르침을 그는 늘 마음속에 되새겼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가르침 지금도 이 사람 묘지에 비석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그 가르침이 이겁니다.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물론 기만민족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겠지만은 오늘날 바로 이 원리가 이 세상 속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대단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 자랑할 때 그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망한다는 의미가 다른 것보다도 더 이상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변화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확실하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사람이 아니면 이 변화는 이 세상 속에서 그의 영향력은 점점 역사에 잊혀져가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날 기업이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 이후에 굉장히 안정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때가 다 되었는데 후손에 대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이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데 이들이 참 가질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자기가 떠나기 전에 뭔가 교훈으로 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최동원 선수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건강해라고 한마디 남긴 것을 바라보면 그에게 단순한 건강해라 하는 말은 단순하게 건강하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피에 맺힌, 한이 맺힌 그런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여호수아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서 이 후손이 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교훈을 오늘 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복이 지속적인 축복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하나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이 지도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각 가정에 하나님 주신 정말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시고 이 시대에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의 족속인 것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가 병들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지, 여호수아가 그 후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우리들의 받은 복이 더 큰 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인생이 되는 큰 지혜를 말씀 속에서 함께 얻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원리가 이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오게 된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쌓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잊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알면서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의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오늘 저 노예로 있다가 오늘 가나안 땅에 오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아마 이 역사를 기억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데 여호수아가 회상합니다. 노예로 있다가 정말 그 노예의 상황에서 탈출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그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광야에 들어와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들, 수많은 적들이 자기 민족들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것을 보호하시며 이 광야 생활을 이기게 하셨고 우리는 스스로 두려워서 건너지 못했던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 철기 문명을 가진 그 족속과 싸우는 그 정복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되씹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그는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 살게 되고 이만큼 누리게 된 이유는 나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요, 그리고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렇게 온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약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삶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것, 그것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을 기억할 때 지금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되고 앞으로 남은 삶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걸어가는 걸음인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축복은 더 큰 축복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사실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살아온 내 삶의 걸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고 나를 만들고 나의 삶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에 바울은 우리의 원래 모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상태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원래 모습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5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죄 앞에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그리고 어둠의 영들 앞에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그런 존재, 죄인 되었다, 죄된 생각과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되었을 때, 원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예배소서에 있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영적으로 이미 사망했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반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도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영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단순히 윤리적이거나 교훈적이거나 지식적으로 받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던 믿음의 응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아무런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회복이 안 되죠. 여러분, 가룟유다 한번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다니고 말씀을 듣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도 고치는 그런 놀라운 것을 보면서도 그에게 믿음으로 응답할 마음이 그 속에 없었어요.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렸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처했던 바로 우리의 모습은요, 영적 원수의 지배를 받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죽어버리면 죽은 대로 조용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이 죽었으니까 지배를 전적으로 받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파멸로 몰아넣는 원수들, 그 원수들의 지배를 우리가 받고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노예의 상태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파괴하는 원수는 세 가지죠. 세상과 마귀와 그리고 이
우리의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잘못 인도하는 악한 사조나 흐름의 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파괴하고 도덕적 윤리적 질서를 깨뜨림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수들입니다. 육체는 우리의 육체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살크스라고 하는 부패한 본성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는 노예처럼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얘기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은 죄값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정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선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주의 역사를 위해서 사는 백성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자유인이 되었고 그 할 곳이 없어서 광야를 방황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게 되고 늘 배고프고 구걸하던 이들이 이제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 이 모든 삶의 전적인 변화에 그 변화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원수되고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변화되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오늘 소망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오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내가 내 인생 내가 걸어왔지 무슨 소리야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오신 삶이 바로 내 삶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는 뭐죠?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겸손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겸손하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찬미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1장 6절 보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이 높아지시고 그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삶이요? 사명적 삶이 뭔지를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올 수 없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을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회상하지 않습니까? 예굽에서 도무지 앞길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노예는 그리고 그럴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길이 열려졌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를 거쳐왔단 말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할 길이 없었어요. 자기들 능력은. 근데 가나안 정복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이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이거 뭘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보이지 않던 그 미래가 열려졌던 것. 여러분, 저희들의 삶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앞이 캄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길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럴 때에도 그것을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들의 능력입니까? 환경이 그냥 갑자기 저절로 좋아져서 갑자기 그 문제가 해결돼서 왔습니까? 우리가 힘들었던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풀어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가던 길이 끊어져서 내 인생의 앞길이 절벽처럼 캄캄하게 막혔던 그때에 나의 삶을 붙들어 오시고 그것을 건너오게 하신 그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편팔과 능력의 오른손으로 독수리가 날개를 업어서 그 새끼를 나르듯 우리를 인도해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인생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가 열리게 돼 있어요.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요, 그 축복을 갉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열렸던 미래도 닫힙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 인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속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구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지만, 내 힘으로 걸어왔다 그럴 때는 어려움과 위기 앞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들어오십니까?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있을 때에 오늘 여러분 속에는 감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비교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속에 이 고백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 주저앉고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이 믿음으로 더 멋지게 살아가고 더 아름다운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 되기 위해서 그들이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두 번째는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이게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기가 쉬웠어요. 왜?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침 못 먹어요. 점심 못 먹어. 저녁 못 먹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들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기는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이게 일상생활 되니까 이게 기적으로 주고 은혜로 준다는 것을 인정 안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는 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다, 이 말은 전혀 아무도 못해요. 차라리 그때는 아,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주시면 아, 하나님이 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일상생활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들이 갖고 있는 은과 금과 의복 한번 보십시오. 노예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갖고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나갈 때 노인 너희들이 가질 수 없는 그 은과 금과 세부치와 모든 장식구와 그리고 의복을 내가 너희들 갖고 나가게 해주겠다. 분명히 더럽고 분명히 노인 자기들이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갖고 있는 금이나 네 재산 누 거냐 그러면 이거 하나님 주신 거라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차라리 그때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쉽죠? 네, 쉬워요 그거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저 요단강 건너서 광야 40년 거쳐오면서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해서 지금 많은 재산 누리고 있는데, 보니까 이것은 내가 노력했고 내가 애써서 내가 전쟁해서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것, 이거는 내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셔다가 가나안 땅 들어와서는 그게 없어졌거든요.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농사의 수확을 가지고 먹게 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너희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먹을 것이로되, 축복하는 말 속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전 제일 처음에 이거 별로 안 믿었어요. 원래 축복은 노력 하나 하면 축복은 10개 쏟아지고 이게 복이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이거는 복이 아니잖아요. 이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먹지 못하는 인생 참 많습니다. 내 것 안 되는 인생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애썼지만, 내가 노력했지만,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은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왜 이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자기들이 농사짓고 해서 내가 얻은 것이다 내 것이라 할 수 없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보내준다고 약속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건 뭐냐면 전에는 내가 아침에 저녁에 음식을 쏟아 부어주고 그 다음에 물도 부어주고 하나님이 뚜렷하게 주었단 말이에요 주니까 아, 하나님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 속에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내장시켜 주는 거예요 내장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얻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벌고 이만큼 내 것이 된 것이지 내 순전히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정리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거 정리하면서 이 말씀하면서 한 가지 염려하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겉으로는 하나님 주셨죠 하나님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만큼 인도해 주시고 내가 이만큼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내가 이만큼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말로는 그러지만 마음속에는 아니지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이만큼 애썼기 때문에 이만큼 된 거지 여러분 정말 지금도 실패하고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이 노력 안 해서 그렇게 실패했을까요? 사업이 어려움 겪었을까요? 정말 지금 병원에서 죽어간 사람 그 사람들 정말 자기 자신 애쓰고 힘쓰지 않아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경줄 하나만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핏줄 하나만 막혀도 그냥 이 자리에 우리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큰 소리 치다가 핏줄 하나만 하나님 막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많은 것도 아니에요 요만한 핏줄 하나만 막아도 끝나는 거예요 근원적인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근원적인 거 내가 조금 수고했다고 내가 노력했다고 그거 내 힘으로 됐다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의하고 돌아봐야 될 것이 내 힘으로 되었구나 내 능력으로 되었구나 하는 것 그거 경계하라고 일부러 이 말씀 속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 요호수아 이후에 이것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의 자유가 방종이 됐어요 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이만큼 얻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일까요? 내가 이것의 주인이야 이 생각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마저도 내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쓴다 내 거야 내 물질 내 거야 내 자녀 내 거야 내가 살아가는 내 건강 이 시대 전부 다 내 거야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을 찾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요? 감사가 제일 먼저 사라져요 감사할 게 뭐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건데 일이 잘 되는 건 재수가 좋아서 그런 건데 그 다음에 뭐가 없냐? 섬김과 봉사가 없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 지금 살아가면서 정말 섬기고 봉사가 없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마음으로 겉으로는 그렇지만 마음으로 내 거야 내가 노력했어 내가 누리게 돼 내 거야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정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할 때 청지기 의식이 그 속에 일어납니다 주인과 청지기의 차이는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지만 청지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주인이 정한 때에 주인의 방법으로 평가할 때가 온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내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 마음대로 쓰지 않아요 주인의 뜻을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삶을 갖게 되고 그 삶은 어떻게 되나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 자녀 어떻게 할까요? 내 소유 어떻게 할까요? 내 건강 내 시간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 속에서 청지기 정신이 나고 청지기 정신이 만들어가는 삶이 뭐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섬김받으려고 할 때 그 속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교만은 눈에 띄어질 때는 이미 상당히 우리 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위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기억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말고 오만하여서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 주인 되어서 내가 선택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잘못된 결정으로 잘못된 인생을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그 고백의 마음속에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따라 나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건 내 것 같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죠? 애썼죠? 노력했죠?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그 근원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교만이 어느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봉사가 없습니다. 내가 누리고 지키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오늘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자기 미래와 남의 미래를 막아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늘 살지만 자식의 인생과 후손의 미래를 열어가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 되기를 원합니까? 열어가는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도 나의 모든 것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합니까? 바로 그 속에 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자기들의 후손이 더 복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라고 했느냐?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크게 힘쓰라 그랬어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율법 다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는 사람입니다. 전략을 생각하고 전쟁에 대한 생각이 가득할 이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보면 전쟁과는 별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전체 한번 통독해 보세요. 여호수아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은 인생 살겠다, 그것이 그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네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게 숨어진 내용입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네가 노력한다고 네가 예쓴다고 거기에 형통함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삶이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기서 형통함의 길이 열린다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 가나안 땅에 승리하게 된 비결이라는 것을 그는 몸으로 삶으로 체험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마,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겠다,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라. 일부 때 기도하신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죄송하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돈 벌고 우리 자신의 자존심이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율법대로 내가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냐 이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 시대뿐 아니라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을 다 어떻게 지키느냐, 여호수아가 썼던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율법을 지키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시고 승리하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주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거기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적극적으로 율법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할 때 여호수아 23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길지만 보죠.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봤지? 하나님께서 축복할 가치도 없고 축복할 환경도 되지 않고 상황도 되지 않은 너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한 거 봤잖아.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지 우리가 잘나고 상황이 좋아서 된 것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자기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약속한 대로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강단이 문제가 이거예요. 이단 중에는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비롭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서 이 불쌍한 생명들을 그렇게 영원토록 고통받게 만들 것이냐 그렇게 해서 이단이 없다고 교리 속에 그 강조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좋은 분이시지만 좋은 만큼 동일하게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용납치 않아요. 그 죄가 자기 아들에게 딱 뒤집어 씌워지니까 그 아들을 향해서 퍼붓는 하나님의 저주를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게 만듭니다. 아버지 아버지 외치는데도 고개 돌려버립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명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받은 축복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멸망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심판의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균형감각을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퍼붓는 저주가 얼만큼 무섭고 잔인하며 용서가 없다는 것, 자기 아들에게까지 부어주신 저 저주에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 삶 속에서 잊어버린다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8장 19절 20절에 분명히 축복과 더불어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좋아하고 네가 기뻐하고 네가 즐거워했던 그것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네 올무가 된다. 네 가시가 된다.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너를 괴롭히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게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것 때문에 네가 가장 아픈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얼만큼 무섭게 갚으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가인 데오도로 F 박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게 세 가지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요약해 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손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되고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줄 몰랐어요. 자기는 원래 힘이 세어서 블레셋 군대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두어 갔을 때 그 속에 그는 그의 하나님 능력이 없는 그의 신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성경은 두 눈이 뽑히고 원수들에게 묶여서 맷돌을 돌리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 제사는 목배가 부러져 죽었고 며느리들은 에노타가 죽고 아들들은 전쟁에서 한꺼번에 죽는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비참하다는 것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것. 마치 포도나무에서 줄기가 떨어져 포도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갔을 때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능력의 삶이 없어진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사라진 건 뭐냐면 위로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컴포트 위로.
여러분, 우리는 죄지은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낙담될 때 많습니다. 그때 위로받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난을 겪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고난을 겪었는데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 안 믿어요. 굉장히 방어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성격이 공격적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골에 가면 키질하지 않습니까? 키질? 막 키질하면 껍데기는 다 나가고 알곡만 그 속에 남아요. 그 다음에 이 체라는 게 있죠. 살을 빠아서 놓으면 흔들면 고운 건 다 빠져나가요. 시련과 고난이 오면 그 속에서 죽정이 같은 더러운 잘못된 삶의 모든 모습들이 떨어져 나가고 습관들이 변화되면서 보석처럼 알맹이 같은 것이 남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더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아끼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과 시련이 지나고 나면 좋은 건 다 빠져나가요. 공격적이에요. 교만해요. 방어적이에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두 부류의 인간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은 사람은 더 사랑하게 되고 자기가 아파봤기 때문에 더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변하지만, 그 시련과 고초를 자기 혼자 겪은 사람은 너도 겪어봐라. 인생은 인간은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걸 지켜야 돼. 사람이 굉장히 방어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면서 달라져요. 돈밖에 몰라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믿을 건 이거밖에 없어. 그 속에 넉넉한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 속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위로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거 위로가 있으면 조금 마음 좀 힘을 얻고 걸어가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격이 바뀌어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인간의 위로가 있고 없고도 이만큼 차이 나는데, 하나님 위로가 없을 때 인생은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엘리야도 여러분 지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줄 때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었어요. 위로가 없는 인생은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위로가 없는 인생은 세상을 생산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될 때 뭐가 없어요? 사명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사명의 삶이 아니에요. 죽음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탕자가 자기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돈이 떨어져서 자기가 비참하게 됐느냐,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비참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의 비참함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녀의 위치를 상실하는 것부터가 그에게는 비극이 시작이었어요. 그 삶의 마지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들과 함께 거하는 삶이에요. 지금 동안이 영화가 지금 상영돼서 사회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보죠. 거기 보면 장면에 재판을 기다리는 그 교장쌤이 성경책 들고 하나님 형량 작게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나와요. 호칭 속에 장로님 집사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하학교라는 그 재단 51년 됐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분들이 어려운 장애인들 다 버려둘 때, 신경 안 쓸 때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학교를 세우고 재단을 세웠을 때는 뭐 돈에 대한 욕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 있다고 다 하는 건 아니죠. 그만큼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애썼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그 학교를 이룰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짐승처럼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자격이 박탈되고 난다. 그 얘기에 있어서 사명의 삶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사명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상실하게 되면 그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깃덩어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밥 먹고 자고 하는 건 그건 동물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속에 생명력 있게 하는 것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손가락하고 비난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명적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를 섬겨도 사명이 있게 섬기는 사람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체면과 내 욕심 때문에 산 사람은 결과도 다르고 삶에 임하는 자세도 달라요. 사명의 삶이 끝나면서 그에게는 더 이상 상급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사탄과 세상과 정욕의 힘을
힘에 휘둘리게 되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여호수아가 불렀던 부름에 우리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부탁합니다. 당신들만 이렇게 살지 마라. 이 백성의 미래는 당신들 손에 달렸다고. 당신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여기까지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일군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우리에게 이런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라고. 우리가 압박과 서름 가운데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전쟁이 막 요동치고 이 부산밖에 남지 않아서 위기의 그 순간에 기도하고 엎드렸던 수많은 사람들, 이 남과 북의 어려움에 대처했을 때 동굴 속에 토굴 속에 누워서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지켜진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의 역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적용하면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불러서 가까이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이 역사의 미래가 너희들 손에 있다. 이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게 주신 삶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며 내 것이 아니라는 그 고백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내 삶을 쓰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울며 씨를 뿌릴 때입니다. 많이 누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울며 씨를 뿌릴 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나의 생애 속에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 자신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부를 때 주님께서 들을 수 있는 주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또 만들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의 이 가르침을 오늘 우리의 가르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받아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자신의 미래와 후손의 미래를 열어가는 오늘의 선택의 삶을 사는 지혜로운 믿음의 하나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인생 행전을 써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걸음 될 때, 세상은 우리가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할 때 필요 없다고 하지만 아버지께서 쓰실 때에는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걸 믿사오니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 되게 하여 오늘 말씀 앞으로 내 자신을 스스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절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의 밝은 역사를 선포하고 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이 땅의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의 나라로 삼은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분을 믿음 안에서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